저희는 지금 시티 선교 방송 그렇죠? 아주 특별한 찬양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시티스 선교 방송 네. 아주 특별한 찬양은 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네. 주님께서 귀한 또 은혜의 마음들 지금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감동이 오실 때 네. 여러분 바로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귀한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그랬죠? 026333-1003번. 아, 기쁨의 교 성도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네. 귀한 은혜의 간증을 그렇죠. 또 나눠주실 분 모셔야 되겠죠. 네. 이분은 일단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요. 자, 하정우 집사님 우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찬양, 집사님 어떤 곡일까요? 아, 예. 아, 제 인생에서 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 그런 은혜, 은혜로다입니다. 예. 은혜로다. 이 은혜로다라는 또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신 아마 또 사연이 담겨 있으시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아내를 많이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정말 힘들게. 그건 기본 아니에요? 남자가 쫓아다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힘들게 이제 쫓아다녀 결혼해서 그렇게 결혼한 아내가 저희 아내가 약간 이제 말이 별로 없어요. 아내분이. 네네. 네. 말이 별로 없고 또 남편을 이제 제 생각에 네. 남편을 별로 찾질 않아요. 네. 그래서 네. 힘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집에 네. 가면 네. 저희 아내는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무십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네. 제 생각에 네. 순수하게 제 생각에 아, 유행은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정말, 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네네. 아무 관심이 저한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내분이랑 네. 연애하실 때 성격이 이런 성격 모르셨어요? 네,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사실 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네. 지금 집사님이 고백을 들으니까 이 밖에서도 막 지시는데 집에 와서도 우리 아내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혹시 아내분이 그러시면 사모님이 그러시면 어떠세요? 말 안 해요. 제 생각엔 네. 네.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힘들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주자님 여기까지 강단에 서시기까지는 분명히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오셨겠죠. 그 냉랭했던 분위기, 차갑고 무거운 제 생각엔 차갑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셨나요? 예. 예, 저희 교회 새 예배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예배에 네.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네. 말씀이 끝나고 네. 이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제가 그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첫 마디가 시작했네라는 이 한마디가 딱 선포될 때 시작됐네, 그렇죠? 시작됐다. 네, 맞아요. 시작됐네. 예. 아, 네. 저 이렇게 어두운 장막이 제 아래에서부터 쭉 거쳐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제 삶에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제 가운데 들어왔고 선포해 주신 말씀 가운데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준 것까지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아내가 더 매일매일 더 사랑스러워졌고 그 인생의 저의 모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되어가고 있고 해결되었고 예, 그렇게 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하정우 집사님의 이렇게 사연을 들으니까 네네. 또 당시 우리 아내분의 마음이나 그 입장도 들어봐야죠. 예, 그 어땠을까가 또 그녀의 궁금해집니다. 생각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정우 집사님의 생각이었고 네.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 네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기쁨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명옥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또 고등학생 재학 중인 딸이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저를 처음 본 순간에 아, 이 여자랑 결혼하겠구나라는 감이 왔었대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좀 남편이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특별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내면적인 게 어려움인데 다른 부부들하고 조금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말이 좀 없고 좀 조용한 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좀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좀 많이 좀 어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를 정말 원했지만 또 이렇게 준비가 되진 않았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잘 모른 채 그냥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태어난 방식대로 자라온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갈등이 많고 네,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지금 22년, 23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회사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빚어가셨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그 저와의 그런 갈등,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좀 약간 하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지금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잘 다져나가고 아이들도 그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되게 이렇게 든든한 네, 남편입니다. 네. 여보 우리가 만나서 함께 생활한 지 벌써 23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아내로서 잘 동역하지 못한 부분들 많은 거 미안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요. 여보 사랑해요. 이 가정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괴로움을 호소하십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는 사랑이 더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놀랐습니다. 놀랐죠? 놀랐어요. 여기 아내분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아내 되실 김명옥 씨가 여기 올려 카운트로 좀 오세요. 저는 오늘 뭐 영상으로만 뵐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깜짝 등장을 해주셨는데 네. 원래 오셨으니까 또 영상으로 해주신 이야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우리 네. 남편 하정우 집사님에게.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친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정말 그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이 특별히 아특찬을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는지 우리 전 세계로 이 방송에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렇죠. 자, 두 분이 뽀뽀해. 뽀뽀해. 예. 뽀뽀해.
잠깐 이거 UFC 아니에요? 뽀뽀라 할들이 갑자기 격투기를 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네. 두 분의 네. 올해 행복하고 네. 아름다운 이 가정에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두 분을 회복시킨 그런 은혜 찬양이 바로 은혜로다입니다. 은혜로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특별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부부관계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분들 맞아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네.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절한 찬양을 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릴 때 특별히 네. 바리톤 김성결 교수님께서 이 은혜로다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또 어떤 귀한 사연으로 네. 네, 인생의 신청곡을 나눠주실지 네. 너무나 기대되는 김유정 집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주십시오. 집사님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아주 특별한 찬양에 신청해서 하셨어요. 내 인생의 찬양곡. 먼저 뭔지 여쭤볼까요? 마커스의 주 예배하는 삶. 마커스의 주 예배하는 삶. 주 예배하는 삶. 네. 그 저희가 좀 듣기로 따님이 좀 투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작년 이제 1월 말에 이제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현재 따님이 몇 살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5학년이었고요. 이제 올해 6학년. 13살. 13살. 네. 아이 이름이 황희엘. 희엘. 희엘. 네, 네. 희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네. 네. 그렇군요. 네, 희엘이. 우리 희엘을 지켜보시면서 언제 가장, 물론 평상시도 다 힘드시겠지만 언제 가장 힘이 드십니까? 아이가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서 한 달 좀 넘었을 때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주위에 이런 암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암 환자들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만진 그만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쓱쓱. 그래서 아이가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같이 뽑으면서 정말 그 눈물을 삼키면서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고 거의 작년 1년 동안 한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학교도 가고 싶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자기 외모는 변해가고 또 항암을 하니까 얼굴은 붓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엄마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엄마로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우리 뭐 김효 집사님의 희일이의 이 사연을 듣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청곡을 뭔가 희일이를 좀 고쳐주세요, 희일이를 치유해주세요 이런 치유에 관한 찬양들을 선곡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곡을 좀 신청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이 곡을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치유에 관련된 곡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 희일이의 치유보다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너무 깊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라는 단어를 예배자. 반짝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입에서 이제 제가 예배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수첩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를 광야에 두는 것은 진정한 낮아짐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 되는 것이 그분에게 속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좁은 그 한 평 두 평 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꼭 집어주신 건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기적과 치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김유중 선생님 나눠주신 대로 이 중심의 예배를 정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거라고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신청해 주신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 예배하는 삶 이 곡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조수아 찬양 사역자님께서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아멘. 네. 이미 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도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도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다음에 모실 분이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신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네. 그 저희 CTS 방송과도 아주 깊은 네. 연관이 있다는 있죠? 고백을 네. 가지신 분이신데 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성옥 집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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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집사님 조금 앞으로. 네, 네. 집사님의 사연이 예. CTS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지금 2005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째인데요. 네. 이게 기쁨의 교회 2015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한 10여 년간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고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대충 할 때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뭔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막 방해요소가 예. 나와요. 고난이 엄청 많아서 네.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의사다 보니 한의사거든요. 한의사다 네. 보니까 네. 그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을 거의 해결을 못하고 기쁨의 교회 다니는 10년 동안 거의 뭐 진짜 정말 괴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평생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네, 정말 정말 괴로워서 한 10여 년을 헤매다가 어느 네. 날 한의원에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네. 성경책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 장면에 그걸 보면서 성경을 네. 보면서 깊이 네. 그 장면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예수님 저도 좀 이렇게 생생하게 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제가 되게 실증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네. CTS를 이렇게 우연찮게 돌렸어요. 네. 근데 CTS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CTS의 찬송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어요. 찬송 이야기. 네. 저 처음 보는 프로인데 네. 그 프로에서 갑자기 제가 낮에 했던 기도와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보시고 제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때가 진짜 눈물이 쏟아지고요. 아 세상 말로 꽂히셨어요. 예, 꿈인지 생신지가 헷갈릴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꼬집어 봤어요 제가. 꼬집어 봤는데 생신 거예요. 이분 이런 분이라니까요. 스스로를 꼬집다 확신을 가지려고 꼬집었대. 네. 왜냐면 의사시고 이성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예. 꼬집어 가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면에 제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산에서 같이 걷고 있는 게 영으로 막 환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제가. 체험을 하셨네요, 진짜.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 프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야, 진짜 욕심쟁이다, 진짜. 마치 기도원이 양털 실험을 하듯이. 네. 다음 우리 교회 예배에서 이 찬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아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4층 저자리였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 찬양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헌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장미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율, 예, 전율 완전 그 순간, 네. 그 순간 눈물이 저도 모르게 펑펑펑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물 아시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확인해 주셨고요. 네. 아, 이거 끝이 아니에요? 네. 두 번이 끝이 또 아니에요? 또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저희 셀에서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셀원 중에 한 분이 네. 아, 그 찬양 저 알아요. 그 찬양 그 가수 윤영주라는 분이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때 몰랐죠. 윤영주, 아 윤영주님도 그 찬양을 불렀구나. 네. 네. 그런데 아 그렇군요 하고 셀레베가 끝나고 네. 집에 가는데 네.
라디오를 트는데 윤영주 장로님의 저 장미꽃 이슬이 네. 나오는 거야. 나왔습니다. 우와. 네. 야. 와 이거는. 야. 이렇게 세 번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저희가 한 번, 두 번까지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연의 일치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3, 4번은 그죠? 참 거의 하나님, 예. 네 하나님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네. 아, 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네. 딱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그 CTS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난 영화 같은 그럼요. 그런 장면이 네. 느껴집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네, 네 이 곡을요 소프라노 안혜수 집사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 빛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이미 치유의 능력이 있고 네. 또 그런 진한 감동을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CTS 선교방송 아주 네. 특별한 찬양 네.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출연자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네. 아, 이분은 아마 기쁨의 교회에서도 네. 아주 특별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네. 모셔보겠습니다. 정의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와. 아, 네, 목사님,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정말 너무 은혜롭고 감동입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도 좀 그런데요. 네. 성도님도 특별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간정을 들으니까 네. 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도 제가 조금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상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참 많이 위로를 못 해줬구나. 좀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이요 옆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 마음이 사랑. 네. 근데 사실 쭉 오늘 이 진행되면서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봤거든요. 네. 목사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함께 우시면서 함께 웃으시면서 너무 큰 그런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앞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오늘 전해집니다. 정말. 이번에는 기다리고 네. 기다리던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아, 너무 궁금해요. 저희 아트찬에 어떤 곡을 신청해 네. 주셨는지요? 네. 제가 신청하려고 그런 것은 네. 30년 전의 곡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일단 곡 제목이? 아, 곡 제목은 오 자유. 오 자유. 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소리 질러! 와! 야, 오자유. 야!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우, 센스쟁이.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오자유. 너무 좋아. 우리 이거 모르면 바보잖아요. 와, 나 진짜 지금. 이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지금 네. 전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이유가 그렇죠. 있을 텐데, 그렇죠? 궁금합니다. 예, 네. 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어서 그 전까지는 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유교는 굉장히 엄하잖아요, 율법에.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양반은 이 웃으면 안 된다. 아. 웃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웃음을 박탈당했어요. 아. 그리고 항상 거름하게 네. 양반처럼 살아야 했고 아. 대학생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제가 목회자로 살 때까지는 그래도 제 안에 종교성이 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그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하는 그날 제가 극적인 그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네. 하면서 저에게 그 주는 것이 자유, 기쁨, 해방 이 컨셉의 단어를 주면서 실제로 내 몸에서 이제 그 일어났습니다. 그냥 자유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끈이 이렇게 결박되는 것이 실제로 그 필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내가 자유로워졌고. 기쁨이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음이 크게 나 참을 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웃었죠. 그냥 웃었죠. 네. 그런 거지. 그거지. 네. 저도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많고 네. 자유롭더라고요. 네. 그런 체험 가운데서 이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것을 그대로 대변해서 이 찬양만 부르면은 28년 전에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목사님 끝까지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호 담임 목사님의 신청곡 오 자유 이 네. 곡은 제이미션의 멋진 하모니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이미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쏟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이 미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순서가 우리 아주 특별한 찬양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함께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수상한 거리 아티찬 네. 밴드 분들은 이제 홍대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이 귀한 분들의 찬양을 오늘 뜨겁게 또 마지막 찬양으로 청해 들으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행복했습니다. 다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 않으시는 주님
가져가소서. 나의 마음 주의 것이니 기다릴 것 없이 두드릴 필요 없이 주님 가져가소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